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이는 일본군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이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듯이 거품 물고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의 한 전시회에 전시됐던 이 소녀상이 강제로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똑같은 자세로 소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과 독일은 자신의 선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 등의 국가에 행한 전쟁 범죄에 대해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희생된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해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과는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였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를 구했고 피해자들에게 약 97조 원에 이르는 배상을 해오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생존자 수천 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위로와 배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왔죠. 물론 사과를 한다고 배상한다고 해서 죄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아예 이를 잡아떼면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과거 한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식민지배한 것에 대한 사과는 있었지만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보복해 수출 규제로 맞서는 등 어이없는 행위만 일삼아왔죠.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하지만 일본은 절대 하지 않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에 한국에서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수요시위가 시작됐고 천해가 되던 2011년 12월 14일 종로의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녀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소녀상의 존재를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사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일본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나고야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전시된 지 3일 만에 폭죽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날 오전 이 전시장에는 한 우편물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전시장 직원이 개봉하려고 박스를 열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에 놀란 직원들과 관람객들은 모두 대피해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시는 즉각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폭죽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2019년 일본에서는 관람객 60만 명이 동원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니알레 2019가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아티스트 90팀이 참가하는 대규모 예술제인데요. 이곳에는 일본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게 됩니다.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곱게 모은 손은 그 시절 일본군의 횡포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나라 소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소녀의 그림자가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국수주의, 권위주의, 순혈주의를 나타내는 구구주의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지만 특히 구구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일본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구구단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일본 구구단체들이 이 평화의 소녀상을 곱게 볼 리 없겠죠. 각종 협박메일과 항의전화로 전시장은 시작 전부터 북새통을 이루게 되고 특히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 전시장에는 가오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방문해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전시 4일째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가 중단되는데요. 이는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도 역사에 대한 열띤 토론을 불러왔습니다. 일본과 한국 작가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 문인들로 구성된 일본 팬클럽에서는 창작과 감성 사이의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이 없으면 예술은 의의를 잃어버리고 사회의 추진력인 자유로운 기풍이 위축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뺏는 역사적인 폭거로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멕시코 예술가 모니카 마이어 씨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일본인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고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사진으로 찍어 일본인 예술가 요시코 시마다 씨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사진 속 마이어는 의자에 앉아 두 손과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녀의 옆에는 비어있는 의자를 놓았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시를 중단시킨 평화의 소녀상 실사판이었죠. 이 사진은 다시 SNS를 통해 알려지며 이탈리아 조각가 로자리아 이아제타, 멕시코 필름스쿨 교사 힐다 씨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그들도 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이른바 소녀상 대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호주 등 많은 국가들에 세워졌고 최근에는 유럽 최초로 독일에까지 세워져 일본과의 분쟁 아닌 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본래 평화의 소녀상의 작품 설명을 보면 짧은 머리카락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끊긴 인연을, 어깨 위에 작은 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소녀상 옆에 빈자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지만 이를 알고 싶지도 않은 일본은 이 소녀상
소녀상이 반일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도구라고 주장하며 온갖 이유를 들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상당히 상징적인 국가에 특별한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바로 일본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전범국 독일이죠.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에는 독일에서 세 번째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은 독일 최초로 공공부지에 설립된 만큼 상징성이 컸는데 베를린 미테구청이 다짜고짜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내보냅니다. 아마 일본 측의 치밀한 로비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소녀상 설립의 주체가 됐던 독일 라인마인 한인교회와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코리아협의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철거는 보류됐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소녀상 앞에서 평화콘서트를 개최하고 베를린 시내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의자 설치 시위를 벌이면서 이는 독일 전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됩니다. 결국 독일 전역에서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미테구 의회는 총원 29명 중 24명의 찬성으로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미테구청의 동의 없이는 소녀상을 철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쌍욕하며 반대하고 철거를 주장했던 평화의 소녀상이 2년 만에 다시 일본에 전시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일본 구구단체에서는 또다시 거품을 물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전시회 개최 전부터 전시장 앞에는 구구단체들이 시위하는 목소리로 온갖 소음공해가 일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찍은 고발 영상에는 한 일본 여성이 확성기를 들고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웬 말이냐며 당장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 여성은 2019년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도쿄 방문 때도 가장 앞에서 항의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극우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카토모 유카 실행위원은 폭력적인 공격으로 표현의 기회를 빼앗으려는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며 부당한 공격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전시를 강행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극우 세력들이 전시 3일째 되는 날 폭죽으로 추정되는 택배 테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2016년 우리나라 극장가에 큰 바람을 불고 온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당시 17세 나이로 중국 길림성으로 끌려가 3년간의 고통스러운 생활 끝에 1990년대에 귀국한 강일출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귀향입니다. 이 영화는 2002년 나눔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조정래 감독이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이란 그림에서 모티브를 삼아 시나리오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으로도 엄청 예민한 문제인 만큼 시나리오 구상부터 제작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14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 기간이 늦어진 건 묵직한 주제인 만큼 제작비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후원을 받아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 75,270명의 후원을 받아 제작비의 절반 이상인 12억 원의 제작비를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귀향은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닌 봐야만 할 것 같은 영화로 알려지며 358만 명의 관객수를 동원해 소위 중대박을 쳤는데요. 이 귀향에 대해 혹평을 한 영화평론가의 SNS가 비난 댓글로 도배되기도 했고 스타 강사 최태성 씨는 강남 메가박스 5개 관을 통째로 대관하여 일반인 무료 관람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끄러웠던 과거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소녀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낸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를 운영했던 독일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독일 못지않은 과학적인 폭력을 일삼았음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역사에 내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직접 행했던 잘못이 아니더라도 잘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용감한 사과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